안녕하세요. 닉네임 푸팍입니다. 이 이야기는 최근에 아버지와 술자리에서 들은 기이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의 과장도 픽션도 없는 실화임을 밝힙니다. 아버지는 32년째 변호사로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변호사 사무소를 개업한 이래 가장 소름이 돋았던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1996년 당시에 한 가수 A의 자살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때 저와 아버지는 그 가수의 노래를 상당히 좋아해서 카세트 테이프를 틀어놓고 노래를 흥얼거리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저는 물론 아버지도 상당한 충격을 받으셨죠.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의 사무실로 평소 A와 친분이 두텁던 가수 B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B는 A의 죽음이 석연치 않다며 너무 억울하다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B는 이대로 사건이 마무리돼버리면 A가 만든 음악의 모든 저작권료가 모두 A의 부인 손아귀에 들어갈 위기에 처했다며 그렇게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B의 말에 의하면 A가 죽기 30분 전까지도 B와 통화를 하며 다음 앨범에 쓸 곡들을 기타까지 쳐주며 들려주더랍니다. 이렇게 자기 노래에 애착과 열정을 갖고 있던 친구가 통화를 끊고 나서 바로 그런 선택을 할 리가 없다는 게 B의 주장이었죠. B는 이것은 분명히 A의 저작권료를 노린 그 부인과 부인의 오빠가 자살로 위장시킨 살인사건이라 주장을 했습니다. A는 평상시에도 저작권료 문제로 두 사람과 항상 마찰을 빚었다고 하더군요. B가 경찰에 당시 사건을 문의해본 결과 A는 경기도에 있는 자신의 복층구조 자택 2층 서재에서 새벽 4시경 목을 매 자살했다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2시간 뒤인 새벽 6시경에 A의 부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신고 접수 후 5분이 채 지나지 않아 근처에서 순찰을 돌던 경찰이 자택으로 출동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마룻바닥에 A의 시신이 눕혀져 있고 그 옆에 부인이 기다리고 있었다더군요. 2층에서 목을 메어 자살을 한 남편을 부인이 직접 수습을 해서 1층 마루까지 끌고 내려왔다는 겁니다. 신고도 남편의 사망 추정 시간인 새벽 4시에서 2시간이나 지난 6시가 다 되어서야 접수가 됐답니다. 보통 시신을 보면 사람들은 이성을 잃고 제대로 된 사고 판단도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고 일단 신고부터 바로 하는 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A의 부인이 굳이 그 무거운 시신을 단 5분여 만에 1층까지 끌고 내려왔다고 진술을 했고 바로 신고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상한 점은 또 있었습니다. 죽은 남편을 마주한 A의 부인은 눈물을 보이기는커녕 당황하는 기색조차 전혀 보이질 않았다는 겁니다. 경찰은 그 동네에 여러 사람을 추적하던 중 새벽에 신문 배달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합니다. 새벽에 배달을 하고 있는데 A씨의 자택에서 어떤 남자와 여자가 같이 나오는 것을 본 것 같다는 겁니다. 이에 경찰 측에서는 A의 부인을 조사했고 평소 A와 갈등이 있었던 부인의 오빠 또한 용의 선상에 놓고 취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신문 배달원의 진술은 물론 그 외의 모든 것들이 정황 증거일 뿐이었던 겁니다. 결국엔 증거 불충분으로 이 사건은 자살로 판결이 났습니다. 이 같은 경찰의 무책임하고 성급한 결론에 회한을 느낀 B는 친구의 죽음이 너무 원통했던 나머지 결국 친구 C와 함께 무속인의 집을 찾아가기에 이릅니다. B가 무속인에게 A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죽음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무속인의 말이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지 손으로 죽을 상은 아니야.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렇게 한 쌍이 엮여 있구먼.
그렇게 무속인의 말과 경찰의 정황 증거로 확신을 가지게 된 B는 그렇게 아버지를 찾아왔던 겁니다. 아버지는 B의 구구절절한 사연을 듣고 바로 A의 저작권료 사수를 위한 변호에 착수했고 결국 승소를 하셨습니다. 재판이 끝이 나고 아버지가 법정에서 나와 주차장 쪽으로 가는데 갑자기 A의 부인과 그녀의 오빠 그리고 엄마까지 3명이 찾아와서 아버지에게 쌍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의 처자식 모두를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 협박까지 했다더군요. 아버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했고 그 사람들에게 한마디 하십니다. 예, 근처에 사람도 없으니까 내 한마디만 하죠. 사람 죽이기가 쉽다네 인연놈들아. 이 새끼들 어디 묻어놓고 조용히 살아라. 여기 법복 두르고 있는 사람 그 누구도 더러운 니들 편에 서는 사람 없을 기다. 그리고 입 조심해라. 하다못해 깡패 새끼들도 우리 밑에서는 벌벌 기니까. 아버지가 얼굴이 빨개지셔서 열변을 토하시는데 저도 정말 화가 나더군요. A의 영원한 친구분이신 B는 요즘 방송에 종종 보이시던데 참 다행이란 생각이 듭니다. 삼가 고인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제보해봅니다. 돌아가신 고인을 위해서 근거 없는 억측과 추측은 모두 삼가주시기 바라고 쌈무이를 통해서라도 그분의 사연이 이렇게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